자,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저번 시간에 너무 진행이 안된것 같은데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Right, what's this 되게 then? 이상한 데서 헤맸기 때문에. 근데 레벨링도 지금 적당히 돼 있고 아마 이제 5레벨 찍으면은 금방 진행될 것 같으니까 파티 멤버도 풀이고요. 보물 퀘스트 끝나면 제 적으로 돌아갈 것 Greetings, 같은데 왠지. playthings. Thou hast found me when I 브레이지가 alone could 누구요? not. 얘를 일단은 데려가라 그랬거든요. 역시 퀴즈를 맞춰서 데려가라는 것 같은데. 먼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것은 입도 이빨도 없지만 음식은 잘 먹어. 그것은 마을도, 집도, 손도, 발도 없지만 어디든지 갈수 있어. 그것은 거국도, 수단도, 지위도, 팬도 없지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반면 나시나 그것에 대한 불평 소리가 들려. 그것은 숨도 쉬지 않으나 모두에게 나타나지. 입도 이빨도 없다. 생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입이랑 이빨이 있는 시점에서 생물이니까. 달, 서커스, 죽음. 마을도 집도 손도 없다. 이것도 이제 뭐. 불평 소리가 들린다. 밤이나 낮이나 달은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나타난다. 죽음 아닐까? 전쟁을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죽음. 맞네? 아니, 데려가면 되나 보다. 당신을 죽이는 것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헬름 사원까지 데려다 주겠네. 도착해버렸어. Greetings, playthings. Thou hast found me when I alone could 한 번에 not. 데려와버렸네? 좋아요. Orion would be proud of your actions. 아니, 명성 안줄 거야? 뭐 명성 안 줘? 일단은 클리어를 했습니다. I keep very pleasant 어디 이걸로 이제 보이는 company. 것만 깨면 되겠죠? 파듀의 소검. 하이에치 부근의 노래 무기로부터 소검을 가져오라 그랬다. 클로고드와 하이에치 가면 되겠네요. 살인자는 좀 나중에 깨자. 살인자는 좀 Right, what's 셀것 this 같아. then? I'm on it. 정확히 스펙까지 다 기억이 안 나서 천천히 일단은 가겠습니다. 일단은 레벨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뭐야 얘그 아 칼리드 여기 이름 써있죠. 여기 칼리드 빼고 전부 다 레벨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You're a queer fellow. I'm gone. 중요한 작업이죠. 너가 너무 약해. 방어 등급 4. Strip 일단은 sorted. 원거리 데미지를 얘한테 줘야 될것 Yes, 같고, dear. 이름이 지금 사파나 줘야 될 With 것 같고, pleasure. You rang. 여기 Sorted. 방어력 상승을 What's your 얘한테 mind? 껴줘야 될 거거든요. 지금 돈이 너무 안 돼서 Go on할 수가 then. 없는데, I'm 퀘스트를 on it. 깨다 보면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진행합시다. 자, 베레고스트의 서쪽에 있는 일단 베레고스트로 가. 하이에치 부근. Sorted. 동쪽이랑 서쪽이 헷갈리는데 어떡하죠? 여기였나? 아, 왜 별게 다 헷갈리네 Sorted. 이제는. 일로 가봐. 내가 아침만 되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뚝배기가 없는데. 야담이지만 뚜껑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데미지는 전부 다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사위 굴림으로 이제 20이나 19가 나오면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뜨죠. 크리티컬 데미지를 고정되는 능력 같은 경우에 보통 20으로 뜨는데 데미지가 이제 증폭은 안 되지만 확정으로 맞긴 합니다. 턴마다 뗄 수가 있는 거죠. 방어에 이제 굴림을 안 하고 크리티컬 고정이 되면은 몇 턴간 고정 이런 거 쓰면 여기네. I'm on it. 여기서 이제 소금을 찾으면 된다. 놀무리한테서. 이제 불곰도 적이 아니지. 칼리도 체력 많다야. 기반. 너 누구냐? Hail. It is not often that I come across strangers in this part of the world. 기이한 우연이군. 잠깐만 일단은 넣어봐. 자네가 이제 레인저구만. 레인저면 이제 민크스랑 같은 거죠. 그리고 선이에요. 그리고 힘이 18에 민첩 17, 건강 14. 이제 강력한 축에 속하네요. 듀얼 클래스는 안 되고요. 좀 나중에 쓰겠습니다. 기반이는 나중에 쓰는 걸로. 이번 이제 끝나고 쓰자. 그런 의미에서 얘를 먼저 깰까 그러면은 아예 안 덤비냐? 부부라서. 그러니까 이제 너의 봄을 먼저 사냥을 하자고. 전투력이 있는 애가 필요할 것 같아. 캔들킵의 남쪽 해안 어딘가에 있다고? 잠깐만. 여기서 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어. 캔들킵에 못 가잖아 어차피. 갈 수 있군요. 대체 나는 무엇을 깨달은 것이냐. 야 됐다 쓰다 우리 버티. 요거 적어도 이 맵은 없고 이동을 해야 돼. 내려가봐. 모르지. 내려가면 나올지도 모르잖아.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하이엣지에서 내려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나는. Right, what's this then? 민스크의 빈자를 채워줄 레인저도 발견을 했겠다. 민스크한테 장비 투자한 게 좀 아깝네. 민스크보다 세지 않을까? 능력이 있겠지. 민스크의 강폭관 솔직히 쓸모가 없어 지금 내 입장에서는. 전사 그냥 던져주면 되는데 여기인가 보다. 여기 보물이 있다고? 겸치 노나 먹어놓고서 여태까지 치사한 녀석. 오늘 빨리 받아가겠어. 야 얘 그냥 조준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막 싸버리네. 평소에 좀 조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너무 가오 잡았어 얘는. 여기 해안에서 여기 어딘가니까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겠죠? 뭐 키고 다니면 나오겠네요. 해안 어딘가 있대. 해안 여기 아니야? I keep very pleasant company. 하긴 뭐 다 해안이지. 여긴 끝이니까 맵에. 세부했고요. Please help me, will you? I'm alone on this desolate dry land and who knows what lurks in these woods. 키스는 받을 수 없어. 아,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드로스라 오우가 내 혀를 가지고 있지만 않다면 난 여기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가 내 본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 명령을 들어야 된다. 알려줘 빨리. 그놈 나보다 강하다. 무슨 권리로 이딴 짓을 하느냐. 뒤졌다. 사파라 좀 꺼져봐. 큰일났다. 너 지금 죽어도 살아나서 할 게 없어. 넌 일단 파밍해야 되고 조금 일단 나와보시고 당장은 축복보다 파멸을 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네도 이제 요거 써주고요. 당장 풀룩룩치기 때문에 꽤 세거든요. 마법 같은 거 쓸라나?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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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일단 넌 먹으러 가. 넌 싸우러 가. 쓰는 준비 썼죠 지금? 깨버려. Can I help you? Have need of me? I can, but try. 못 줍니? 아 마법 해제 우리 쪽한테 도움 아니야 설마? 나 모르고 있었어. 아 상관 없어 근데. 휴식이야 지금 피서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 뚜껑 더 줄게. 본문 같은 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야 너 아이템 좀 타이트한데 되는 거 맞냐? 야, 이 좋은 것들을 버릴 순 없지. 이 귀중한 것들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아직 남았구만.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버린 거죠? 꺼져봐. 아직 복구 됐으니까 봐주겠어. 할 말 있나? 경험치 획득. 좋습니다. 게임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야, 내성 굴림 플러스 1에 20. 굉장히 강력하죠? 주인공이죠, 당연히. 너가 살아줘야 된다. 못 끼냐? 아, 나 약한 녀석. 강할 때 쓴다 그랬으니까 얘 주자 법사. 마법 한 번씩 쓰긴 했는데 일단은 거르고요. 어제 별모소 올라갔잖아요. 제가 사실 편집하려 그랬는데 편집 해 하긴 했어요 조금.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하다 도중에 멈췄어. 야 너 뭐 뜨지 않았냐? 힐링했는데? 아 여긴가 보다. 여기서 보물 있나 봅니다. 아래겠죠 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아까 그... 이... 드로스는 경치 몇 줬어? 천 줬어? 야 그러면 그 전에 싸웠던 그 궁수 상태상 먹고 걸었던 궁수가 더 센 거네? 두 배는? 경험치는? 별것도 아닌 건 조종 나오고 있었어. 뭐야 죽고 싶은 것이야? 650?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다 전륜하게 줍니다. 전륜한 금액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게 좀 역겹긴 한데 너 닌자도 받지 않았냐? 카타나야? 1에서 10. 보물 여기 없는 거 아니야? 방금 뭐 떴었는데 이건 아마 버프 꺼진 거겠죠? 그렇죠? 지나갑시다. 한번 찾았고요. 내려가봐. 티닥이 있겠지 좀. 불안한데 딱 서봐.
사파나의 보물 사냥. 오늘은 꼬이지 않게 미리 좀 미리 좀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파나의 보물 사냥. 사파나. 이거 안 뜨네. 사파나 같은 찌끄레기는 안 뜨나 봐. 그리고 사파나가 이제 도적이고 이모의 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모엔 밑으로 뜨네요. 나는 이제 듀얼 클래스를 해버렸는데. 이모엔 이렇게 쓸만한 도적인가 봐. 그래봤자 도둑놈이지만 뭐. 미친 아르칸드. 근데 무엇인고? Who you are? No, not I. 사파라가 말한 보물이 이건가 보다. Magic arrow. 괜찮은 거 맞지? 돌려주세요. 잠깐만. 싸워 그냥. 제법이구나. 제법이구나. 하지만 안 되제. 레벨업. 사파나 겁했네. 공격 배율 증가. 배우 공격 배율. 그리고 이제 환상 탐지로 가죠. 당장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I'm on it. 너희들 어떻게 속박이지? 그래, 석환 아니야. 기다리면 될라나? 야! 미쳤냐? 알았어, 따라와. 아, 참 귀찮은 새끼 저거. 바로 코앞이다, 야. 코앞에서 보물 못 먹겠으니 얼마나 열받겠어. 내 거야. 너 뭐하라. 이게 보물이야 설마. 근데 아니지. 갑자기 사인팟이 돼버렸죠. 저게 다야? 따로 있겠지. 어, 무슨 반지 하나밖에 없는데? 어, 왔다 왔다 왔다. 징계자. 능지 고정. 개쓸모 없어. 능지 고정. 이게 진짜 능지 고정밖에 없는 거야? 아, 이게 뭐니? 능지 고정에다 뭐 힘 25 이런 거 있으면은 칼리 줄 텐데. 개 쓸모 없네.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저기 말고도 또 보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숲이 아래는 외과 의사. 오거다. 때려 때려.
사망 직전 빨리 죽여. 그렇지. 650. 피 같은 경험치 노나 먹고 있거늘 지금.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많냐? It would seem that you travelers are in need. It is lucky that I found you. Get over here. 칼리드 치료할 때니 지금이? 저 지원해 준 거 아니야? 어 계속 치료해 주네. 도움은 안 되네요. 근데 그렇게 치료라는 게 많지도 않고. 뭐야 왜 치료해 주고 도망가? 기부 천사요? 사라졌네. 아 보물을 어 이쪽인가? 어 길이 있네? 봐봐. 아 주인공 레벨업 했습니다. 내성 감소에 이제 타코 생명점을 받았죠. 굉장히 지금 밋밋하네. 인기지터 자체가 이제 성기사 주문을 못 쓰니까 굉장히 밋밋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됐어. 기본적으로 능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소게이터 1은 이제 레벨 전이 낮기 때문에 하이 어빌리티는 못 쓸 거예요. 어, 하이 어빌리티로는 이제 팔라딘이 전사 계통을 쓸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바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대바는 이제 성직자의 아, 최고 소환 주문이고 법사의 최고 소환 주문인 뭐지? 이름 뭐였더라? 플레 뭐랑 있었는데? 아 사이렌이다. 걔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뭐네? 보물 어디 있어? 여기서 많이 주는 애들이다. 보물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 없잖아. 레벨업 하고. Right, what's this then? 보물이 없어 지금 내 보니까. 꺼져봐. 자 일단 닭돌에서 보물부터 한번 빨고 와. No sorrow for those lost in righteous battles. 보물이 있을 맵이 아니야. 없어 지금 여기는. 저 배가 맞아 내가 보니까. 뭘 보고 저 배에서 보물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봐. 혹시 내부로 갈 수 있는 건가? 잠깐만. 못 가. 여기로 가봐. 어, 저 뭐 못 가냐? Happy I am. Yes I am. 그래 잘했어. 맹화의 기름. 굉장히 안정적인 데미지가 나오는 기름이죠. 칼을 주고요. 가자. 자네와의 캐스팅 끝났고 경험치 굉장히 적게 먹었어. 징계자를 준 거 좋네요. 별 쓸모도 없는 건데.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보물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다. 한 번만 더 검색해보자. 여기서 시간 끌고 싶지 않아. 사파나이 보물. 어떻게 사파나를 치는데 마인크래프트 같으냐? 마인크래프트인데 지금 어딜 가나 있나봐. 보물. 보물이 있는 동굴을 털자고 한다고?
아, 사이렌이 있는 데가 그 거기가 맞어? 아, 가자 그러면은. 아, 그랬구나. 거기 동굴이 있대. 동굴에서 한다고 얘기 나오는데? 동굴이야? 해안 어딘가라고 나오는데 동굴에 있대요. 아, 이거 뭐 이러냐? 아, 난저 배도 있는 마당에 여기 배도 있고 사이렌도 있는 거야? 아, 웃기고 있네 진짜. 게임 한번 진짜 난잡해가지고 말이야. 늑대로 변했네요 고울들이. 잠깐만. 와봐, 뭐해 거기서 있어. 늑대 따위한테 내가 법까지 걸어줘야겠어? 야, 주중체력 70이야. 좋습니다. 너 레벨 올라가서 뭐더쓸수 있다거나 그런 거 있냐? 아, 쓸수 있네. 진짜 사르벨마다야. 1레벨을 빼고. 자, 슬슬 버프 걸고 한꺼번에 가자. 축복. 힘. 일단 걸어. 빨리 써. 그렇지, 가자. 봐봐. Go on then. My blade will take it down the side. 빨리. 야, 일단은 아, 야, 너 없구나 지금 화살이. 야, 지금 때려봐. 투명화 썼죠 지금. 얘부터. 그렇지, 끊었고 때렸고. 아, 어떻게 벌써 걸렸냐? 누구 걸린 거야? 칼리도 걸린 거야? 그만 써라. 어디서 건방지게. 칼리도 알아서 몸으로 대서 막아봐. 그 정도 버틸 수 있지? 솔직히 칼리드한테 맞아 죽을 만한 수준은 아니야. 버텨봐. 경치 6천이나 먹었어. 얘도 얼떨결에 경치 같이 빨아버렸어. 더러운 녀석. 너한테 경치 많이 메이고 싶지 않았는데. 다 내건데. 여기가 동굴 아닐까 여기가? 일단은 가만히 있겠습니다. 됐다, 풀렸죠? 아, 알았어, 잘못했어. 개새끼. 경치 다 빨아먹고 갈라 그러네. 아, 대기 안 하고 간다, 그냥. 동굴 어디야? 동굴 여기 아니야? 동굴 여기 사이렌 있는데 있다며. 동굴이 어디 있나요? 다 뒤졌어. 이제 동굴 찾아줘야 돼. 발더스 게이트. 사파나의 보물. 캔드캡에서 두칸 남쪽으로 간 해안가 소드코스트에서 만날 수 있다. 같이 보물이 있는 곳 털자고 한다. 동굴은 사파나를 만난 곳의 서쪽에 있다. 사파나를 만난 곳에서 서쪽에 있다고?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없다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 경험치 그렇게 다 빨아먹고 시방 여기가 아니었다? 동굴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냥. 아 사바나를 만났던 데서 남쪽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여기까지 왜 끌고 온 거야 그러면은? 색 왜 이래? 여기서 만나지 않았어 사바나? Yes, dear. 아 저기가 아니잖아. 어디야 그러면은 너 어디서 만났어 나? 야 아이템 갖고 가면 어떡하냐? 아씨 내놔. 절대 못 줘. 내놔. 점지 다 빨아먹었어 쟤. 얼마나 충격적. Right, what's this then? Oh, I'm really not in this. I'll do with pleasure. I'm gone. 내 앞에서 아이템을 갖고 갈라 그래. 알몸으로 가는 거야. You rain. 졸라야게. 사파나의 보물 퀘스트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가 그러지?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빨아먹고 지금. 가는 것 보소. 아니야 아직 있어 그래. 사파나의 보물은 있어. 여기라는데 해안 어딘가래. 그냥 여기 안에 동굴이 있나봐요 내부에. 아 동굴까지만 그러면은 아니야 됐어 쟤는 손절이야. 여기에 이 여기 어딘가에 동굴이 있다는 것 같은데 필드에 그냥? 어 아 사이렌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이렌 쪽이 있는 줄 알았지. 죽여봐라. 뭐하는지 나 다 일단 여기 뒤져보고 다 말이 달라서 내가 뭘 알 수가 없어. 이 발더스 게이트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게임이야. 보여줘라 마법의 힘을. 잘했어. 38회나 주네? 졸라 많아. 얘네가 보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많은 게 좀 이상하잖아. 아, 이제 오고 진짜 약하다. 처음에 그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계약에. 나 약하죠? 2000을 나누면은 200도 넘는 경험치인데 거의 한 300 넘는 경험치를 지금 거의 경험치 한 2-3천을 먹고 도망갔어 걔가. 수련하고 아 개짜증나. 여기 아닐까? 여기 있다면은 이제 빈 곳이 없어. 있네 한 곳? 빈 곳? 여기 아닐 것 같은데? 마크가 뜨는 것도 아니고 뭐야? 어디야 진짜? 진짜 어디냐? 나 이해가 안 된다. 보물 사냥. 아 나 이거 제2의 브레이지 나오는 거야? 아 이거 한번 어떻게 이게 몇 번 깨봤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네. 이 퀘스트는 한번 깨본 것 같아 초반에.
보물사냥 자체가 없어. 사파나. 사파나 자체가 이제 도적, 큰수도적이라서 좀 인기가 없나? 사파나에 대한 종류가 있다는 정보만 있지 사파나랑 퀘스트 깨는 정보까지는 없네. 일단은 가보죠. 사파나를 만났던 장소로 가서 이 남쪽 해안이 아닌가 봐. 세일은 나온다 그래서 난 얘네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얘네도 아니야. 절묘하게 있을 수가 있는 4, 6마리라 그랬는데 일단 하이엣지 가서 그 동료 데려오고 나중에 데려오자. 걔도 퀘스트 때 고칠 것 같으니까 일로 와봐. I'm on it. 일단 여기서 화밍하고 여기 일단 아닌 것 같고 시밖에 없니? 아 뭐니 조용하죠? 벌써 36분이야 오늘 빠르게 할 거야. 여기서 만났나 얘를? 아 여기가 그 아 여기가 그 해안의 판정이 팬장을 여기 얘기하는 거였어? 이안 얘기하는 거였어? 아 그럼 지 혼자 들어가지 왜 나한테 같이 가자 그런 거냐?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지 혼자 겨 들어가면 되지 나까지 껴서 들어가려 그래. 이상한 녀석 있잖아. 혀가 닿고 있네 아주 그냥. 지 혼자 쳐 들어갔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력이 안 돼서 그러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여기인가 봐. 아 기억 날 것 같아. 여기. 저기였을 거야. 여기 뭔가 있어. 보물이든 아니든 제발 뭔가 있어라. 잘못밖에 있지 말고 내가 무언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나 자신에게 알려줘. 진짜 아무것도 없니? 가람쥐밖에 없니? 아드로이네. 등대 안의 소년 여기 얘기하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래 나 등대 맵을 왔는데 등대를 하나도 못 찾아놓고서 맵을 다 돈 줄 알았어. 왜 이렇게 금방 피곤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군요. 꼭 네가 그렇게 쳐맞아야겠니? 양심머리 없는 거니? 아니 이놈의 맵은 뭐 어떻게 대처먹은 거야? 아들 있다며? 또 이 사이에다가 아닌데? 일단은 보물은 좀 거르고 이 등대 안에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등대를 가냐 그러면 이게 나와서 얘기해보자. 아줌마 설마 늑대 빨아서 지금 나 늑대 먹여준 거 아니지? 대답 잘하는 게 좋을 것이야. 뭐야 깼네? 와 1등 명성 상승 60원 줬습니다. 명성 얻었으면 됐어. 영웅적이야 이제. 이제 세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인퀴지터가 내 취향이 좀 안 맞네요. 여기선 센 거 같은데. 자이라의 대사가 손절각을 부는 거 같은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여기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이놈의 동굴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잡아.
그럼 늑대한테 죽진 않겠지? 그치. 한 번 더 자. 아침에 가. 대체 어딜까? 일로 가보자. 저쪽에 그 이제 캔들킵의 내 아 뭐야 얘는 모임? 아르커슐. Pleasure to meet you. 손금을 받으릴까요? 나한테 말해. 아, 이게 미쳤나 진짜. 이상한 놈들만 있어. 풀어. 맞아. 몰라 몰라 몰라. 죽여. 이벤트 뭐야 이게? 진짜 보는 놈인가 봐. 깨알같이 넣어놓은 것 봐 이벤트. 이거 게임 완성시킨 다음에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넣어놓은 거 아닐까? 이게 보물 아니야 이거? 이거는 왜 있는 거야? 동굴이 어디 위에 있겠지? 여기쯤에 동굴 있지 않을까? 동굴이 여기 마크 없다면은 해안도 이제 등대도 퀘스트가 저거 하나밖에 없네. 아 물론 이제 명성을 줬으니까 만족합니다만 이거 아캐릭터 해도 어차피 계속 나오겠다 명성은.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야 여긴가 봐. 쟤네잖아. 그쵸? 아 저긴가 보네. 아이 뭐 한 거야 여태까지 그러면은 나는. 어 거기 가자. 쓸 거 없는데? 이거로 써봐. 가자. 일단은 뿌려놔. 반짝으로 뿌려놓으면은 은신 못하니까 은신을 하는군요. 은신을 밝혀내는군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잘 나와. 건방진 상태 이상 충돌이고. 아 뭐 벌써 걸었어. 쳐 맞으면서 마법을 걸어. 말이 돼? 너무 잘 걸리는 거 아니냐? 칼리오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너? 아 여기다 여긴가봐 여긴가봐. 빨리 풀려봐. 바보 만들어 놓고. 아, 바보 만들자마자 좋아요. 아, 들어가죠. 여기였어. 아, 뭐 글을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이거 내가 알 수가 있나. 이동하라는 뜻인 줄 알았지. 가서 먹으라는 게 한 안 통해. 뭔지 몰라도 안 통해. 살짝 골래. 불 살은 불로 지져야 제맛. 무기 효과가 없네요. 누가 지금 도박힘에게서 10점에 피해. 또 별거 아닌 거 낀 주제에 잘 때린다 야. 2000 함정도 못 밝혀내고 있어 이모엔.
아 뭐야 이럴 거야? 어 이게 보물 그건가 봐. 진정해. 어 별로 못 때린다 지금. 지금 쟤밖에 못 때리고 있어. 걸어놔. 슬링이면 맞을만 한데 야 설마 지겠냐. 그렇지. 그렇죠. 야 이모에는 안 돼. 어 이모에는 아니야. 이모에는 아니야. 이모에는 아니야. 어떻게 먹으려고 이걸? 저쪽에서 돌아가는 건가? 아 먹을 수 있네? 어, 책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서 체력 상승 책을 주거든요. 그놈의 체력 상승 책을 먹는 게 존내기 어렵네요. 내놔. 자 아직 한 번에 그냥 다 식별해서 가겠습니다. 식별? 이제 레벨링하면 내 생각엔 상위 주문이 풀릴 거기 때문에. What you want? I've done had enough of this. I'm on it. You rang. Go on then. Spit it out. None of you rang. 아 깜짝이야 이씨. 그만 나오세요. 아무리 경치 좀 준다 그래도 이거 좀 심하네. 너무 징그러워. 눈만 깜찍하게 생기면 뭐하냐. 전체적으로 꿈틀거리는데. 레벨업! 3레벨 주문 풀렸고요. 너 얘도 3레벨 풀렸고요. 자 이제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넌 쳐주고 전투 도중이니 기분 나쁘게 할 더럽게 많아. 넣어도 되냐? 아, 이게 되면은 이걸 넣어야지. 자 기절 건강 상승 그쵸? 냉기정 자유자재로 늑대변신 2턴 동안. 어우 야 늑대변신 한번 갈까? 기절지팡이는 나밖에 못쓰고요. 아니들 멍청해서 못쓰죠? 이거는 이렇게 쓰는거죠? 읽어. 야 이렇게 강해졌는데 다음 2 넘어가서 새 캐릭터 키울라니까 좀 그렇다. 인간적으로 체력이랑 매력은 내가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인데 어 지능지혜도 아니고. 아 너무하네. 할 말 있니 박지야? 뭔데 너 혼자서 글로 가는 거니? 그럼 2000인데 먹어야지. 자일 어째 제법이구만. 통하냐? 아, 뭐 너무 효과가 많이 없어. 그렇지 강력했어요. 잠시 달 받아 먹었고요. 야 이거 클리오로 안 뜨네. 아 기분 나빠. 나 먹었는데 아 나 이미 다 먹었어.
어쩔 건데 내가 다 먹었는데. 걔 빼놓고 내가 먹어버렸네? 겸식도 내가 먹었지. 가자 이제 슬슬. 소금이랑 바실러스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동료부터 챙겨가도록 하죠. 레인저 데려갑시다. 많은 거 손에 넣었다. 아, 퀘스트 클리어 경험치를 못 먹은 게 좀 아쉬운데 많이. 아, 드루이드 레벨 올라가는 거 좀 봐. 드루이드는 슬롬이 못 돼. 나중 가면 레벨 너무 힘들어. 후반 가면은 지금이야 뭐 어떻게든 올리겠는데. 드루이드였죠? 그 레벨 안 올랐네. 안돼. 듀얼 클래스면 몰라도 듀얼 클래스 되냐? 안 되지. 너 인간이냐? 하이엘프구나. 더러운 귀쟁이 놈들. 얘들 정말 약한 것 같다 보면은. 너도 하프엘프야. 어딜 봐서 저게 하프엘프냐? 엘프의 얼굴이 아니잖아. 이것은 하프 엘프에 관한 모욕이야. 자, 다음은 이제 하이엣지로 가서 동료를 해소합시다. 보상 같은 것만 기억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진행 과정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 진행 과정은 그냥 재미가 없었거든요. 보상을 얻고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순간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무력적입니까? 카발리어 할 걸 그랬어 진짜. 어차피 전사 이게 공회가 차이 나긴 하는데 전사가 그게 팔라딘 그 무기 기술을 옷까지 못 찍으니까. 근데 어차피 윈드길이나 기미남 얻으면은 공연이 비슷하니까 뭐. 기미남 좀 쓰고 싶은데. 기미남이 가속. 기미남 가속도 있고 향상된 가속도 있고 다 있죠. 가속을 원해. 아 나 근데 나 저기 있는 레인저 내가 전에 썼던 앤데. 아 좀 아쉽네. 내가 전 파티에서 썼던 레인저거든요. 데려가지 말까 쟤 그냥. 기억났어. 안 쓴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쓴 거 같아 쟤를. 안 쓴 줄 알았던 거 같은 애니까 그냥 쓸까? 거를 타선이 어딨어 지금 내 현 상황을 생각하면은. 내가 아쉬운데. 올라가봐. 다 죽이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돈 좋아요? 7골드 얼마나 달달합니까? 이건 잡쓰레기 따위를 상대하는데 15골드 얼마나 달달합니까? 돈 얼마나 있어? 4,300원이야? 건물 하이엣지죠? 하이엣지 맞니? 됐어 도적이나 해놔. 그 도적이란다 그 여기다 내 과자. 토크창 들고 있네죠? 함례도 줬어. 그렇구만. 테이조크 퀘스트가 이게 메인 퀘스트였던 녀석 아닌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궁을 두 개밖에 못 찍는 나약한 녀석이죠. 레인저 맞니? 아 너 레인저 그럼 못 찍을 수 있는 거지? 잠깐만 레인저 좀 쳐보자. 레인저 난 다섯 개가 찍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찍을 게 없잖아 그러면은. 왜냐면은 발더스 게이트 레인저 나는 궁수 자체에 흥미가 없어서 몰랐어.
전부 이슬로까지밖에 안 돼도 쌍수 스타일도 이슬로까지라고? 아니야 이슬로서 시작해서 삼슬로서 할당 가능하다고? 숙적이 선택 가능하면서 숙적은 이제 추가를 받는다. 개 쓸모없는 거네. 8레벨부터 드루이드 주문 사용 가능. 괜찮네? 괜찮네요? 너한테 쌍수 지금 줘서 뭐 하겠어? 그냥 이거나 써. 일단 줄긴 해? 아, 왜 2000원 시작하면 내 봐준다. 자네가 이제 드루이드 주문을 다음 레벨부터 쓸수 있다고 합니다. 자, 36이네요. 난 뚝배기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끼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도 18이나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이 안 뜨죠? 이 테이조크가 내가 알기로 메인으로 나와서 테이조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발더스 게이트 2까지 기어나와서 날 방해하던 놈이 하나 있거든요. 파워업해서 무려 수련을 해서 강해져서 나한테 방해를 합니다. 미드러스처럼 이것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나 나? 그렇게 싫어. 나가라 그래. 나갈 때 되면은 I'm on 장비 맞춰줄게. 장비 맞춰주고 나가라 그러면 뭐 어때? 좋아요. 장비는 맞춰줄게. 생각보다 파밍이 좀잘안 되는데? 3레벨 주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 나 3레벨 주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소트. 발로 2에서 막 나와가지고 내가 1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군요. 왕출을 한번 때리자야. 엄청 싸죠 지금? 저희랑 비교도 안 돼. 3천 얼마였는데. 이것이 존목의 힘이다. 맹활 기름, 해독제, 가소의 기름 필살기니까 내비둡니다. 아직까지 필살기예요. 거인의 힘의 물약 이것도 팔고요. 어차피 이제 능력으로 힘 올릴 수 있으니까. 건강 흡수 다 팔아. 솔직히 내 전투력 생각하면 저런 것도 필요 없어. 자네가 이제 뭐매 합성 장군 플러스 원 구매하고요. 화살은 솔직히 이모연이 많으니까 그쵸? 빼 무슨 장공을 들고 있어 이씨. 야 타코 11입니다 제일 높아요. 데미지도 제일 높고 이것이 궁수의 진까지요. 내려. 이건 가져가자. 없는 거 나오니까. 근데 이거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거 알지? 음식이 있으면. 생각보다 보호자가 너무 안 나오는데 난 보호자는 금방 나오는 걸로 하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저것 했으니까 보호자는 원래 비교 좀 빨리 나오는 편인데 드럽게 안 나오네요 오늘따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중에 파는 걸로 하고 열어. 지르콘 보석 이제 팔아줍니다. 사실 보석 같은 건 너무 관리하기도 귀찮고 빠르게 팔아주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신가. 야 진주 많다. 1000원이야 무려. 그래도 보석이 은근히 이제 파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금액 자체는 이렇게 절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거의 다살수 있어. 뭐든지 좀 저렴한 것들만 나왔는데. 좋아요. 돈 많이 벌었죠. 5천원이나 있죠? 좋은 거안 파냐? 갑바 사러 가야 되나 이제? 갑바도 솔직히 살수 있지 않을까? 세일을 거의 이제 엄청나게 세일할 텐데. 가봐. 그간의 고생에 이제 보답을 받은 느낌이야.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리고 나 이거 줘. 솔직히 얘가 껴야 돼 이거는. 이거 타코 군데 이제 하드딜러야. 솔직히 건방은 탱커고 이제 저 레인저가 다 넣을 겁니다. 딜을 굉장히 강력하죠. 버프 주면 힘도 올라갈 테고. Right, what's this then? 내게 방어구를 줘. 내가 입고 있는 방어. 야, 설마 밤이라서 일 안 하니? 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야근을 안 하니. 아, 미안해. 알았어, 갔다 올게. 나갔다 올게. 되지? 그럼 되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얘기했어. 오주. 그렇지. I'm on it. 장사하셔야죠. 정시 퇴근질이야. 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세계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구만. 좋소. 화살 내놓으시오. 탄환 많고 탄환 많고 화살 많고 화살 쏠 일이 별로. 버프를 하도 거니까 솔직히 진짜 빡센 전투에선 버프를 걸어버리니까 화살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도 않고. 철퇴 플러스 원 하나 가져갈까? 이제 철퇴로 때려야 될 만한 적이 나오나 원에서? 나 원은 너무 기억이 안 나 진짜. 원은 정말 기억 안 나나. 플러스 원 얼음화살. 화살 플러스 오프 200개나 팔어? 좋다. 야, 너 비싸서 문제지. 비싼 거 이제 사갑시다. 전판값 마이너스 1. 전판값 이제 마이너스 1밖에 안 해요. 사실 전판값 말고는 딱 살 거 없어. 라운드당 1회 추가 공격 군용낫 강력한 기술이죠. 이거 레인저 줄 걸 그랬나? 이거 너무 좋은데? 맹독의 단검. 레인저 이제 이거 찍어서 됐어. 이미 늦었어. 얘는 어차피 1밖에 안 찍혔는데. 판값 내가 껴야죠? 당연히 나지. 수장님인데 얘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오래 살면 딜을 많이 넣으니까 그래도 안 되지. 아, 미아레가 있지 지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먼저다. 가자 쓰레기들아. 강해졌다. 우리 파티 강해졌다. 진정한 원거리 데미지가 나오기 시작했어. 오늘도 진행 별로 한 건 없지만 내 마음은 편하네요. 하이에치 부근에 숨어있는 노래 무리로부터. 여기 있던 롤 얘기하는 거야 설마? 내가 그 아, 걔네들은 없어서 소금 같은 거. 얘네들일 거야. 그렇지. 얘네들일 겁니다. 능력 좀 보여 줄래? 귀찮게 할 거야, 이렇게. 반작가루. 혼란. 너는 쓸 거 없어. 가자. 방금 소리 질렀어. 뭔 짓이야? 윈스크랑 얘랑 같이 데려가면 진짜 세겠다. 소금 안 나오는데요? 대체 누가 소금을 갖고 있는 것이냐? 스켈레돈? 나봐. 헌 언데드! 가라 언데드!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여기. 턴 언데드!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아, 뭐하니? 그렇지!
아, 나약한 놈. 얘부터 하나씩 깎아 나가. 우리랑 파티 먹었니? 뭐. 개인적으로 힘을 전사가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그냥 버프 쓰면 되잖아. 파티 쓸 건데 어차피. 그러면서 칼리드는 나는 괜찮게 봅니다. 어차피 버프 쓸 거니까. 난 버프도 이미 있고. 지금 칼리드 힘이 너무 극혐이긴 한데 인간적으로 칼리드의 힘은 너무 나죠. 얘는 전사의 힘이 아니야. 15가 뭐니 15가. 설마 부근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진 않겠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요. 퀘스트 있는데 좀 역겨운 관계로 가겠습니다. 이제 있는 거 먼저 해결해야죠. 일거리를 늘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야, 넌. 그런 이제 나쁜 짓 안 합니다. 도둑질이라니. 팔라딘이라고, 팔라딘. 야, 알지? 언데드! 언데드! 그렇지. 건방진 놈들. 스켈레톤 따위가. 대체 놀놈들은 어디서 대체 아이템을 가져오는 거야? Oh, I really not in there. I can't try. Go on, then. 아니, 도망가는 거 되게 웃긴다. I'm on it. 언데드가 도망간다는 거 자체가 되게 웃긴다.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 지가 죽어서? 이미 죽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없는데? 어떡하죠? 소금 없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이동합시다. 이제 돈 쓸 일도 없고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점심 먹을 거 먹고 그냥 메인 진행할까요? 충분히 이제 한 거 같은데? 나 이렇게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 않아. 오늘은 이제 메인 좀 진행을 해야겠어. 갑시다 그럼. Right, what's this? 망토도 안 찾아줄 거야. 나중에 약간 이제 심심할 때 찾아주는 걸로 하고 가자. 누구랑 말을 하고 나한테? 베레고스트에서 이제 헬데포스트 여관에 방문해야 돼? 아, 그래? 가자. 어디 보자. 여관 이름이 버닝 위저드 레드쉽 여기였냐? 써있질 않으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써놨어? 이렇게 보면 되지. 아, 왜 이렇게 멍청해지냐 점점 갈수록. 아 열받아. 자신에게 열받아. Sorted. 이름 뭐라고? 해피슨 아니야. 저런 멍청한 이름일 리가 없어. 여기 있다 트렌치고. 지가 알아서 나한테 말 걸어야지. 눈치껏. I'm on it. 벌써 지금 다 빠졌어. 지금 발더스 게이트 거품. 처음에 그렇게 시험자수 많았는데. 아, 물론 어제 내가 미등록으로 해버린 게 있긴 하지만. 얘 뭐라 되는 줄 아나? 아, 얘가 범인이야? 아, 여담이지만 지금 POE라고
패스 오브 엑자리라고 디아블로 팬들이 만든 굉장히 명작 게임이 있어서 무료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지금 다 갔나봐요. 모든 유튜버 스트리머가 다 패스 오브 엑자리만 하고 있다는데 나는 파도에 휩쓸릴 수 없지. 싸우자고? 한판 한다까리 해? 잘 됐네. 걔는 걸을 수 없는 타선이야.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일단 니 건 풀고 나는 버프 쓰고 좋은 발상 이미 썼죠? 반짝가루도 써보러 가야 이미 해제했으니까 화살로 화상을 깰 필요가 없지. 버프 좋아. 너 같은 놈에게 자비는 없다. 죽여도 될 겁니다. 어차피 쪽지 있을 거기 때문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죽으면 되지. 뭘 딸핀데 무슨 싸워보지도 않고 지진 않겠어요. 이미 죽었구만. 975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메인 가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 많이 줍니다. 마음에 들어요. 반짝가루 두루마리 있고요. 방어도 그렇지 이거거든. 이게 보호자 반지거든요. 대야 껴야죠. 개 튼튼하죠. 주인공인데 당근 튼튼해야지. 당근 빠떼루지. 자 쪽지를 통해서 프란지그 멀라헤가 이제 제가 죽인 오염된 철의 범인입니다. 테이조크가 보냈다고 하죠. 지금 이 녀석의 원수인 그쵸. 메인 맞았어. 아 중요한 거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야 서브만 기억 못하고 있지. 다행이야 다 기억하고 있어나. 이제부터 암 걸리지 않는 진행 갑니다.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되지. 너 레벨이 너무 후달리는데 어떡하지. 요 두 놈 솔직히 업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 어디라고? 이거 아마 라스우드일 거예요. 저는 라스우드였어. 아니 펠드메일이었어. 펠드메일이었어. 여기서 뭐 특수한 길로 가서 위쪽에 구석에 특수한 길을 들어가서 거기서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야 스스로 막자. 자신의 독은 스스로 막자. 꺼져. 왜 이렇게 빡세게 때리니. 이리 와봐.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야! 망했다, 개망했다. 어떡하지? 너는 속박이 왜 걸리니? 잠깐만요. 아, 거미줄 걸리면 속박이 아니야? 진짜야? 어제 속박 면역이거든요, 인기 치터라서? 싫어하냐? 와,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올라가봐. 여기도 이제 퀘스트가 많지만 최대한 적게 거르고 진행하도록 하죠. 메인을 조금 깨놔야지. 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떠있냐 내 칸에. 순간적으로 내 돈 넣은 줄 알았어. 목걸이 하나 있어서. If you don't help me, they'll kill me. 어떻게 할 건데? 죽어. 딱 봐도 악당이다 너는. 잘했지? 야 고맙다고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저거는 이제 순리였어. 자연의 순리였어. 어쩔 수 없어. 딱 봐도 악당이야. 얼굴만 봐도. 그리고 전에 사실 동료였었는데 악당이었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쳐맞냐. 뭐냐 너? 뭔 일 있었길래. 아, 탄환이 없구나. 탄환 벌써 오리났어? 그래. 야 쫓아내지 말고 너도 그냥 싸워.
우리 주인공이 엄청 세기 때문에 주인공 키반이 뭐 키반이 이제 딜러고 주인공이 탱커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찌꺼기들이고요. 그냥 분산용이야. 찌꺼기들이고요. What you want? Spit it out. Yep. 인챈트된 화살 놓칠 수 없지. 왜 이상한 검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만드니? 지금 다 식별 쪽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식별 그냥 다 쓰면 되죠? 이상한 화살 많이 모았어. 야 40벌이나 있어요 플러스 원 화살이? 당연히 예줍니다. 얘는 실전 압축 공수기 때문에 당연히 예줘야지. 지금 잠몹 잡는 데는 솔직히 실전 압축은 필요 없어. 이거 써. 잠몹 다이한테 필요 없고 사실 가장 이제 소비량이 많은 것도 쟤거든요. 화살 소비량이 쟤는 이제 마법 같은 걸 전혀 안 쓰고 그냥 화살만 쏘기 때문에 드리드 주문 얻어봤자 쓸모도 없고 아이스윈드 데일은 드리드 주문이 센 게 많은데 여긴 없어요. 테디야 헬로 충고해 줄 거 없니? 오. 도적이다. 버프 안 걸면은 그냥 바로 다 죽일 거야, 그냥. 버프 안 걸지? 버프 걸어야겠다. 버프도 안 거든 미개한 놈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버프도 걸 줄 모르는 나약한 놈들. 연 매겨 빨리. 이번 건 자이라도 축복을 쓸만한 시간대가 되겠다. 자이라 너무 쳐맞는 거 아니냐? 한 것도 없는데? 아 왜 너희만 해서 키바니만 먹으면 돼. 솔직히 말해서 키바니가 제일 세. 잘했어요. 빨리 자이라 버프 줘야 돼. 저거 너무 느려가지고 다 못 써먹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좀 아니야. What do you want? You're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갑니다. 여기 아니었나? 아 집이었나? 집? 집이었나? 집이 있고 그 집 돌아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가면은 집이 사실 범인이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집에서 누군가가 있고 이게 이 게임이 맞았나 그게? 누구 제거해주세요 해서 가면은 다 함정이고 제거하고 오면은 사실 걔가 범인. 주인공파티는 걔가 범인인지도 모르고 함정인지도 모르고 한쪽돌 죽이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겨버렸구만 이러면서 이제 힐 짓고 했었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게임이 나왔을 당시에는 게임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해도 막 타잔. 난 이 게임 늦게 입문했죠. 타잔 뭐 이제 90년대니까 보이서 그 디지털 월드 디지몬 월드 재밌었죠. 솔직히 말해서 꿀잼이었지. 디지몬이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물론 다 말아먹어가지고 IP 파워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한글화돼서 우리나라에 나왔던 그 디지털 월드 재밌었는데 그리고 이제 파렌텍티스. 나 프린세스 메이커 어렸을 때 약겜인 줄 알았거든요 학생 때. 진짜로 사실 약겜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알고 있던 거야? 전설 왜 이렇게 느리냐? 키반 튼튼하거든요. 황금이거든요. 잘 싸우죠? 그렇지. 얼마나 좋아. 나는
캐리건 나와 있어서 스타크래프트도 약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 스타크래프트 우리나라 19금이었거든요. 디아블로는 이제 PC방 앞에 있으면은 그 PC방에서는 잔인한 공포 게임 이렇게 써 있었고, 캐리건 뻘개 벗고 있어가지고 난 스타크래프트 약겜인 줄 알았는데. 친구네 집에서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했거든요. 아야 왜 이렇게 개처맞아? 처음부터 다닐 거야? 갚으러 써. 한심한 녀석. 조금 노리진 않겠지. 반짝가루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때 이제 학생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딱 했는데 애들이 놀라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 해본 적 없냐고. 그때 한번 해보고 안 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놀랐어. 스타크래프트를 내 또래 애들이 다 했다는 거를 듣고 발랑 까진 애들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알못이었더라고. 아 어떻게 너밖에 못 쓰냐? 버려 그냥 이씨. 얼마나 한다고? 돈 많아 나 이제. 돈 쓸 일도 없어. 하지만 특수화살은 가져갑니다. 비싸니까. 비싼 건 가져가야죠. 저번에 유튜브에서 스타크래프트 카본 모드인가? 이거 이제 이벤트 전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아기자기하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흥미야가 어차피 고인물 게임이라서 그거 있다고 해서 누가 할진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그거 이제 하라는 거는 그 카본 모드 있다고 하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야. 이거 누가 해 요즘 시대에. 고인물 게임이자 심지어 고인물 게임이 아니어도 안 해. 여기 아니었나 봐. 죄송. 여긴 줄 알았어요 진짜. 다 죽이다 보면은 답이 나오겠지. 저기였을지도 몰라. 일단은 좀 뒤져보고. 아 너무 비슷한 게임이 많아서 헷갈려. D&D 게임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게임 인게임 하면 보면은 이거를 보지 않는 한 이거를 가려놓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게임인지 구분도 안 가요. 이거 이름 안 뜨고 그러면은 봄이다. 전에 나를 고통줬던 거기죠. 이제 레벨업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기반이도 있고 이렇게 나올 거야 나한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잘 써. 뭐 하는 거야 코르손. Civilization seems far, city dweller. 사과해 주겠다. 도와준 건 없지만 너의 사과를 받도록 하겠네. 난 착한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면은 역시 위라는 것 같은데. 거기 맞았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잖아 지금. 내려가 볼까 한번? 그러고 보니 그래서 나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디아블로를 했었나? 디아블로 먼저 했나? 디아블로 처음 할 때 되게 신세계였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들은 뭐 스카이림 뭐 이런 게임들은 처음 했을 땐 재미없었거든요. 스카이림은 사실 내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해서 그렇기도 했고 이제 한 번 하고 만 게임들은 의외로 처음부터 재밌었어.
정말 이제 재밌는 게임들은 할 때는 재미가 없는데 너무 할 게 많아서 정신없기도 하고 짜증나는데 좀 귀찮고 끝난 다음에 막 상상이 되고 떠오르거든요. 아, 그 게임에 대해서. 개 같은 게임. 길바닥 해놓은 꼬라지 좀 봐. 길 보이긴 하냐 이거? 참나 이거 어이가 없네. 기버링 죽여다. 아, 화염구 하나만 얻으면 내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시반 덕분에 지금 너무 편하게 딜러프 있죠? 돈도 은근 잘 나오고. 테이조크 요 녀석 어딨어? 야 자이라 체력 진짜 많다. 너 너무 안 튼튼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방패까지 낀 놈이? 자이라는 이상하게 몸을 들 때가 많다. 탱도 안 드는 놈이. 얘가 아니었어 근데? 펠드메일이? 어 난 펠드메일로 알고 있는데? 어딘갈 거야? 뭐 펠드메일일 거야? 애초에 별거 없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없으면 얘가 이제 의심받는 거거든요? 중세시대 사교도 마냥 조용한 애들부터 먼저 가는 거거든요. 고립된 애들부터 흑곰이다. 아예 다른 데였나? 어 여기서 어딘가에 기지 있대. 여기 맞는데 내 기억에도 여기가 맞는데 어떻게 이게 대먹는 게 없나. 설마 랜덤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시대 게임을 생각하면 에디션 2는 뜨긴 해도 좀 보기 편한 데 있을 텐데 어차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이렇게. 일로 와봐. 나가서 내려가자 다음 숲으로. 여기거든요 내 생각에는. 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딘가 있을 거야. 숲 어딘가에 어딘가 있어서 나한테 빅녀석을 주는 것 같은데. 마우스를 믿고 의지해야 돼. 너무 근데 텅 비어있다.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없다. 근데 이게 뭐 숲이라도 울창하면은 내가 거기서 마우스로 갖다 대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아닌가? 아니 시방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었는데. 아, 좋아요. 야영지를 발견했습니다. 메인 퀘스트죠? 그냥 들어갈 줄 몰랐어. 저 펠드메일에서 가는 게 맞긴 하네. 그러면은 너무 똥겜스럽게 가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어. 어 입구를 찾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 걸어서. 이게 뭔 경우냐 이게. 디앤디 게임류가 다 비슷하고 기니까 너무 헷갈려. 야 발로스 인핸드던데 이거 너무 허접하게 나왔잖아. 이 맵 특이한 게 이제 놀이랑 뭐 이제 호코블린 그리고 이제 도적들이 전부 다 한패네요. 인종차별 없는 구성이죠? 야 쏘다. 이거 두 개만 걸어도 얘는 정신 못 차려. 어이 시방 지금 저기요 진짜 봤어. 어떻게 네가 걸렸냐? 아 잠깐만.
아, 니가 걸렸냐가 아니라 얘 누구야? 오, 센데 쟤도. 4,500원짜리? 침묵질 그렇게 하고 4,500원인 무기가 저렇게 간단히 길바닥에? 누구였지? 와, 나 진짜 기억 안 나는데 쟤 누구지? 뭐야 저 신흥강자들. 대장 박살나니까 그냥 다 도망다니죠? 나약한 놈들 빨리 잡고 쉬자고 우리들. 야 이거 다 50원에 팔리는 거야? 물론 돈이 이제 필요 없긴 한데. 어 나 다 이미 쉬었는데 나왔네? 뭐 기반이 쏜 거야? 어, 진짜 멀게 쏜다 코코블린. 전사 끝나야지 정비가 되기 때문에. 아, 키바니가 너무 안심돼. 키바니의 존재가 너무 튼튼한, 너무 강력하니까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칼리도 줘야지. 돈 말할 여지가 없지. 무기가 너무 혐인데. 아 이거 버려야 되나? 일단 네가 갖고 있어 그래. 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없어요. 아, 주머니는 잘 좀 채우고 다녀야지. 애기도 아니고. 얼음화살. 어, 얼음화살 열리고 있죠. 중형방패. 좋은 거 나왔죠? 전투망치 플러스 1이 나왔네? 주인공 줍니다. 요거는 자네들 중 하나가. 아, 저 여녀석. 여녀석은 대형방패 못 끼니까. 아, 좋아요. 대형물 못 껴서 끼고 있는 거야? 아니 뭐야 쟤는? 왜 저거 끼고 있는 거야? 잠겨 있어? 아, 안녕하세요. 하이하이요. 다 지금 패스 오브 엑자일을 하거나 보러 갔는데 아직 이 이런 게임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군요. 부셔! 아, 이게 바꾸자. 스피드다. 왜 검 들어야죠? 사실 이제 정말 POE가 난 나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너무 끔찍한 게 진짜 발더스 게이트는 아재 게임 중에서도 아재 게임이거든요. 요즘 애들은 이건 하지도 할 수도 없죠. 솔직히 요즘 애들이 그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드림 형식의 게임. 아, 그래요? 발더스 같은 게임 좋아. 근데 이제 POE가 또 이 아재 게임이잖아요. 취향 저격. 그래서 나는 이제 발더스 3 무려 20년 만에 나온대. 그래서 그걸로 떡상해서 약간 이제 발더스가 좀 돈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필 POE가 나왔네. 갓게임이. 아 쟤도 들을 게 없어 진짜. 아, 하필 POE가 나왔어. 진작에 나오던가 나중에 나오던가 하지. 하필 같은 이제 아재 게임들끼리 좀 비비적비비적 해야지. 어떻게 먼저 싹 밥그릇을 딱 채가냐 코앞에서. 그것도 발표하고 나름 이제 사람들도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야지 이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아이템 좋은 게 많냐. 100원이나 주네. 여담이지만 발더스 게이트가 이제 작년에 조회수가 굉장히 적었... 다 죽었어. 작년에 조회수 굉장히 적었... 마법 소리 들리죠 지금? 누가 우리 애들 쓰는 거 아니고요. 일단 더 레벨업. 인간이냐? 듀얼 클래스도 가능하겠네. 아 물론 발더스 1이기 때문에 할 생각은 없고요. 무슨 얘기 하다 말하는지 기억 안 나니까 안 하겠습니다. 반짝가루 뿌려주고. 전통운단 쓸 수 있냐? 써야죠. 빠른 거 먼저. 도박 힘이 우방하고 있어. 다행이야. 아, 근데 너는 좀 곤란한 걸? 힘.
축복까지 필요도 없겠다 야. 아, 강하다 아주 그냥. 아 칼리드 힘 못 먹었다. 칼리드가 힘 먹어야 되는데 칼리드가 제일 중요한 앤데, 제일 시너지 나오는 앤데. 어 여기 이렇게 깊게 뚫려있네. 이거 왜 안 먹어? 쓰레기 게임 아니야? 그렇지. 얼마나 맛있는 건데. 아 참 이거 자동으로 속속 들어가주는 그런 센스 없는 거야? 고전 게임 수준. 아 머리 왜 이렇게 많이,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아 지금 진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템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So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전 발러스의 이제 유니크를 다 화명해 본 적이 없어서 전부 다 몇 개씩만 화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지 않네요. 검색을 좀 해보죠. 잠깐만요. 아 발루스 2네. 2 무기네요. 아 그거는 아, 역시 발루스 2 최고 무기는 카르소미어죠. 저쪽이었구나. 여기 놀무리는 그냥 놀 대장인가봐. 그러면은 고블린 대장도 있겠다. 고블린 대장도 한번 패러 가죠. 균형의 수호자답게. 아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썼어. 아 그걸 왜 가져가. 좋습니다. 머리가죽은 사제 줍시다. 공양해야죠. 머리가죽 뜯어서 갖고 다니다가 뭐 언제되면 어떡해. 저주 걸리면. 야 키반 있으니까 딜의 차원이 다르네. 그냥 가까이 가게 주자면 죽네. 한두 명 있으면. 야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버프도 있고 동료들. 사실 후반 갈수록 이제 타코가 고정적으로 안 올라가는 애들은 쓸모가 없는데 키바니가 있어 정말 다행이죠. 나 머리 뚜껑 하나밖에 안 가져가지 않았나. 어떻게 두 개 다 모은 거 같지. 여기가 도적이잖아. 호코블레인 기진 어딨어. 여기 있나? 됐어 그냥 가자. 테이조크만 죽이면 되지. 뭐하러 호코블린까지 죽여. 1인 플레이요? 아 저도 1인 플레이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듀얼 클래스 아니라 켄사이로 했어요. 근데 켄사이가 몸은 안 되는데 초반에 어떻게 잡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씩 끌고 오니까. 그래서 싸우는 꼬라지를 보고 버프를 걸쯤을 정해야겠는데. 아 덤벼. 아 뭐 뱅크트부터 죽일까? 일단 얘는 일단 그걸 그 화상분신 같은 거 쓸 테니까 가. 그냥 바로 쓰네? 그렇지. 어 배제. 해제 한 상태에서 반짝가루. 아 이미 썼니 너? 아 힘도 썼겠네 그러면은. 아 너 힘, 네 힘이나 키워. 축복 한번. 아, 이번 적은 좀 많구만. 야 이모에는 안 된다. 이모에는 안 된다. 이모에는 안 돼. 그래 이모에는 안 돼. 어우 야 좋은 거 많이 나왔지 이번에? 아 너 너무 번잡스럽게 갖고 있다 야. 다 건네줘. 이런 강력한 화살들은 사치죠? 이모엔 따위한테는. 넘겨주시고요. 플러스 1 화살도 주고요. 좋아. 스피드다. My blade will cut you down to size.
개인적으로 듀얼 클래스를 크게 안 좋아합니다. 아, 좋은 거는 되게 좋긴 한데 난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들면 게임할 때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는 편이라서. 엔더 사이는 좀 이따가 보자. 역시 아이템이 먼저지. 죽음의 사격 플러스 2. 솔직히 합성 장군 플러스 1이랑 비교를 하면은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잠깐만 일단은 못 끼네. 타코 차이네. 특성력은 메이지 보스. 갖고는 있을까? 아, 팔아야 되나? 아, 참 귀찮구만. 랑그리사 모바일이요? 그거 나 되게 이상하게 나왔다 그래서 손도 안 댔습니다. 스팀에서 팔았을 거예요, 먼저. 비싸게. 뭘 저지 끌고 있는 거야? 내 처형 말이요. 나는 테이조케 하수인이 아니다. 월라이는 죽였고 아이언스런. 클로고드의 학문에서 거기 단서가 있을 것이다. 좋아, 나왔다. 버틸만 하죠. 오, 야 역시 메인 퀘스트야. 이 맛에 게임 하는 거지. 이 즐거움 없으면 게임 어떻게 하게? And Tazok have proven to be nothing more than puppets. The true master. 원래 테이조크는 꼭두각시 이상이 아님이 증명이 되었다. 이 풀려가는 수수께끼의 원흉은 계속 당신을 피해가고 있다. 클로고드 숲이 당신의 다음 목표이다 라고 합니다. 다 가져갑시다. 아, 메인키가 너무 보상이 압도적이야. 서브캐도 좋은 보상 주긴 하는데 아, 너무 편해. 메인은 그냥 솔직히 이거 서브캐 보상 굳이 안 먹어도 다 깨는데 문제 없으니까. 자, 뭐 당연히 이모엔 줘야죠. 대충 얘가 가질 이유가 없는데. 이 모엔이 한 번에 다 배우자. 친구.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너 지능이 몇인데 이걸 못 배워. 아, 한심한 녀석이야. 친구는 복선이야. 그렇지. 아하. 아하. 야, 이거 미친 랜덤 게임 이거 씨. 야, 누가 투구 들고 있으래. 이거 뭐야 이거? 당근 왜 들고 있어? 정신 안 차려. 저런 거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친구는 아우 씨. 너나 다시 너나. 너무 독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하나 세이브. 놓칠 수 없어. 놓칠 수 없어. 단 하나의 마법도 놓칠 수 없다. 저도 발도스 게이트 깼었습니다 예전에. 화염정. 아, 너 다 썼냐?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기본으로. 아, 이것도 지플 따로 해줘야 되네. 이동합시다. 아, 저렇게 식별 많이 들고 다녀도 이렇게 귀찮게 된단 말이야. 얼음에. 야, 이거지. 야, 이거 원거리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사 줘야죠. 드디어 바깥 하겠는데 지금 솔직히 너무 약했어. 너무 쓰레기였어. 인간적으로 주고 싶기도 한데 얘한테. 아니야, 전사지.
이 내성 굴림이 좋으니까 바깥 할 겁니다. 이제 12구요 아주 마음에 들어. 발더스 1에서나 효율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써먹지도 못하니까 열심히 써야죠. 일로 가서 한번 그 싹 돌고 오자. 잠깐만. 머리가죽 어딨어? 나 방금 봤어 머리가죽. 가자. 몇 개야? 29개? 빨리 발더기 가서 팔고 와야겠네요. 벌써 2시 다 돼간다. 어제 별모소도 했고, 아 별모소를 하나 더 찍어서 미리 찍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주말에 편집을 해서 올리고 싶은데 좀처럼 나올지 모르겠네요. 엘더6요? 엘더6는 기다리기엔 너무 멀걸요? 걔도 나올지나 모르겠네.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베노루처럼 베드스타 굳이 뭐 새로운 거 파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카이림을 더 빨다가 아예 마무리 해버리면 좋겠는데. 베드스타는 얘네들은 한글화 안 하니까 난 한글화 됐으면 온라인도 했을 텐데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 한글화가 유저 한글화가 있다고 전에 본 것 같긴 한데 이제 공식 한글화 한번 해줘야지. 베드스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흥했는데 양심이가 없어요. 없네? 놀이랑 같이 한 방에 있었나? 내가 못 봤을 뿐이고. 글로그도 갑시다. 여기서 갈라니까 좀 빡세군요. 뭐 배울 거 있냐? 두루마리 넣어놓고 한꺼번에 정립해버려야겠다. 화염마살인데? 야 3레벨 화염마살이다. 아 필요 화염마살이 화염꾼은 화염꾼 아니야? 잘 복사했어 그래. 이거 매직화살 두 개 더 넣고. 의외로 매직화살을 내가 열심히 쓰게 되네. 실명을 넣자. 실명 두 개 넣고. 내성 굴림 무효라서 크다. 나 드루이드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인가? 나 그거 써보고 싶은데 드루이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 쓸라면 먼 것 같고. 좋죠? 돌파의 하위 호환이죠? 5레벨 이하 주문. 사실 이 발러스 게이트에선 굉장히 쓸만한 것 같은데. 내성 굴림하면 절반의 피해는 입힌다. 여담이지만 굉장히 약하네요. 이것도 5레벨마다고 지금은 써도 좀 그렇죠. 주문 내쫓기를 할까 그럼? 인퀴시터가 있어서 사실 필요가 없는데 하야마살 하자. 스카이림 처음 한 뒤로 다른 게임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스카이림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 게임들이 스카이림보다 재밌거든요. 예. 스카이림을 제가 좋아해서 자주 하긴 하는데 요즘 게임도 재밌습니다. 파고들만한 게 있죠 좀. 스카이림이 좀 재미적인 면에서 많이 하면 재밌는 거고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재밌으니까 스카이림 좋은데 재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전적으로 보면은 요즘 게임이 낫지 않나. 아 그래요? 너 왜 이렇게 튼튼하냐? 일식도 아니야? 덕도 아닌데? 사망 직전인 녀석은 마무리해줘. 겉만 장겉만 딱 얻으면은 플러스 1자리 끼고 있거든요.
이제 밥값 좀 할 텐데. 폴아웃 4는 하시나요? 아, 독 걸려 있었구나. 안 보였던 거구나 내가. Nature servant awaits. 독. 아, 얘로 갈자. 얘가 좀 남으니까. I can but try. 아, 이거 그래. 좋아요. 팔린, 알레스, 사센스타, 발코. 아, 거기다, 거기, 거기, 거기. 그 보더라? 아, 일단 가서 밝어라. You there. Identify yourself. 아, 현대부를 안 좋아한다. 이 오두막에서 야만 집단이 숨기고 있어. 도와줄게. 저도 약간 이제 FPS 쪽은 안 좋아하는데 발로스는 굉장히... 아, 발로스란다. 폴아웃4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약간 이제 오픈월드의 이제 스카이림 이후 오픈월드 게임의 약간 이제 방향성도 볼 수 있고 인터페이스 편해진 거라던가 판단을 재고해서 이제 가장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겠네. 오, 자이라랑 아는 사이네? 자이라는 바로 손절해가지고 몰랐거든요. 유감이구만 알레스. 죽으면 되겠네. 어쭈 건방지게 뒤에서 활질을 한단 말이더냐. 안 되겠구만. 그렇지. 아, 반짝거리 너무 좋다. 능력도 되는데 캐스팅도 빠르고 2레벨 주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야. 저는 반짝가루만큼은 후반에도 쓰거든요. 중후반까지? 아니, 후반까지는 안 쓰고 아무리 그래도. 정말 좋네요. 초상화요? 나 은근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취향이기 때문에. 어제 새 검을 변종검, 하필 변종검입니다. 아무도 안 쓰는 검인데. 콘다르 변신체 타코 플러스 3. 하필 이런 게 나와. 나는 장검이랑 변종검이랑 고민했는데 당연히 이제 얘가 먼저 그 장검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필이 안 좋은데 그냥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되나? 아, 그건 좀 그런데. 파밍하는 맛이 떨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게임할 때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먹어버리면은 그 이후에 뭐고를 얻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드리드랑 말 걸고 가죠. 세니아드 뭐 줄 거 없냐?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nature's wrath. 그래, 어디서 우리 멤버 빼갈라 그래, 뒤질라고. 좋은 아이템 먹으면은 막 재미가 빠져서 도중에 아이템 막 버리고 그럽니다. 이상한데 숨겨놓고. 나봐. 아. 너무 미개하다 야 진짜. 이걸 못 지나가면 어떡하니? 빨리 꺼져봐. 그럴 줄 알았다 야. 에이 이러지 말자. 아우씨. 야봐. 어쩔 수 없구만. 이것만큼은 쓰려하지 않았거늘. 어쩔 수가 없구만. 이것만큼은 쓰려하지 않았거늘. 아, 드디어 새로운 주문이 해방이 되죠. A fortified camp secluded and guarded from the entire coast. And it is not but 또 잡소리만 하루 종일 했죠? 들어가. Right, what's this then? 보여줘라. 마법의 힘을. 그렇지. 내놔. 아, 얼마나 달달합니까? 이해가죠.
아우, 내성걸림 무정물리야 플러스 5. 얘는 프로 7 되는 거죠? 마지막에 얘만 어떻게 해서 계속 이제 포션 먹여서 혼자 다 죽이게 될지도 모르겠다. 겸씨도 몰빵으로 다 먹고 미래가 보였어. 빨리 이제 마법을 바꾸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반짝거루 외에는 쓸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 마법 화살로 데미지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불화살도 잘 안 쓰는 편이고 틀을 잡을 때를 대비해서 불타는 손을 넣어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키반이 지금 데미지가 충분히 나오니까 얘는 이제 사실 매직 화살은 뭐 쓸 필요가 없죠. 보통 이제 실명도 있고 이제 보통 이제 두 마리 정도 나오니까 불타는 손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키바니가 원거리 충분히 넣는데다가 보통 허성분신 까는 용도로 매직 화살을 많이 썼는데 인큐지터가 있으니까 지금 밸런스 너무 좋은데? 자유로워 뭔가. 보통 저는 이제 부족한 거를 마법사로 전부 다 해결을 했는데 마법으로 이제 이번 진행에서는 인큐지터 한 명의 존재로 인해서 많이 편해졌어요. 카르미소 쓸 거니까 2에서는 초상화도 만들어서 새 걸로 갖다 붙여야겠어. 새로운 마음으로. 야, 매력 하나랑 체력 하나 아깝긴 한데 다음에 한번 바알의 유산으로 깰 때 한번 해야겠어. 옮겨와서 어차피 능력치는 다 많이 올라가니까 후반 다음에 후반 전에 그 능력치 뽕을 뽑는 즐거움 태용도 75죠? 레벨마다 하나씩 올라가서 좋아. 티끌모아 태산 좋구요. 이 클로그드의 더러운 도둑놈들이 어제 되게 생방 물론 우리 댕댕이가 똥칠해서 일찍 킨 게 있긴 하지만 일찍 해서 열심히 게임했는데 생방송으로 키는 것도 까먹고 말이야. 진짜 내가 까먹은 게 아니라 미등록 된 거 아니야? 왜 자꾸 미등록이 되는 거야? 이놈의 유튜브 믿을 수가 없어? 트위치보다 훨씬 낫긴 한데 트위치를 맛봤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나 한번 늑대인간 변신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합쳐지니? 이것도 안 합쳐지냐? 아씨 개쓸모없네. 버려 넣어놔. 불꽃사사 2? 불꽃사사 2라고? 잠깐만 야 실화야? 개좋네. 침묵의 속삭임. 아 숨는 녀석 없어 내 동료 중에. 얘 한번 투명한 집어넣어서 한번 숨겨야겠다. 레벨업 하면은 더 발더스 1에서 그 정도로 레벨업을 하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와 늑대 변신 한번 해봐야겠어. 너 갖고 있는 거 맞지? 망토 아이템 슬롯으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아이템은 이렇게 나오죠. 재밌을 것 같은데 늑대 변신 하면 얼마나 셀라나. 지금 스펙 좀 보자. 미리 한번 변신을 해보자. 세이브하고 지금 마이너스 6에 12, 9에서 16이죠 아! 늑대 인간이 아니라 그냥 늑대냐? 아 더 약해졌잖아. 아 뭐야 씨. 장난하나. 고정이잖아. 잠깐만요.
댕댕이. 아이고. 망토는 그럼 다른 놈 주자. 솔직히 얘가 제일 쓸모 없거든요. 너가 너 드루이드잖아 생각해보니까. 야 드루이드인데 뭐. 얘는 뭐 나중에 이제 하이어빌리티로 정령 변하는 거 말고 뭐 하이어빌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 원에서는 이거. 애초에 드루이드를 하이어빌 얻을 때까지 키우고 싶지도 않아. 이것도 아윈데도 아니고 이거. 그렇네. 봅시다. 타이버. 너였냐? Excuse me. Please let me speak before you attack. 거미 동주 소탕하러 갔어요. 거미의 재앙이라는 검을 찾아냈거든요. 아 맞아 이거 있었어. 내가 그래서 이거 처음에 얻고 아, 대박이다. 이제 짜증나는 거미를 죽일 수 있겠다 하고 갔다가 거미줄 걸려가지고 내가 욕을 진짜 막 엄청 했거든요. 거미줄 걸려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 가자 일단은. 형님 니가 몸으로 제거해야지. 안돼 가지마! 여기서 싸워. 잘 되기 시켜야 된다. 솔직히 원거리 내시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거든요? 불안을 위해 잘 되기 한다. 히바니가 있으니까 우리는. 나는 거미줄이라는 게 거미줄이라는 상태 이상인지 몰라서 속박인 줄 알았거든요. 얘 속박 면역이니까 난 그래서 얘 데려간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이 밟지 마 제발 진짜 부탁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 일로 올 수 있냐? 이거 끝날 때까지 어차피 이동 못하기 때문에. I'm on it. 그렇죠? 안 되죠. 그냥 멀리 있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미칠 것 같아 진짜.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짜증나는 거 알아서 발더스 게이트 2에서 없나 본데 발더스 게이트 2에서도 이제 독구름 같은 게 있거든요. 좀 짜증나는 보스전에서는. 이런 게 길바닥에서 나오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너의 그 능력을 사용할 때가 왔다. 너가 아니었냐? 함정해제 같은 거? 너였냐? 여기 있다. 이거 씁시다. 아이고 쓸모도 없는 거 다 빼버려. 내 가자. 모든 함정은 불안을 앞에서 무의미하다. 탐지된다. 아, 짜증나는 거 나왔다. 그만 맞으면 안 된다. 넌 맞으면 안 되는. 화염만을 한번 써 봐야겠구나. 아 도박 죽겠는데? 반짝가루 한번 뿌려. 기반 열심히 쏴 그냥. 뒤에 있는 놈 맞으면 안 되지 그래. 아 이거 어떻게 살아줄 생각 없니? 좀 쏴봐 좀. 몰라 수가 줄으면 몰라 또 살지도 몰라. 죽으면 돌아가야 되나? 로드 해야 돼. 솔직히 언제 마을로 돌아가냐 이거. 살 것 같은데? 키반 강해. 키반 바깥 바로 하죠. 잠깐만. 좀 빠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칼리드로 바꾸세요. 아유 그래 이게. 잘 와봐. 파밍은 해야지. 티끌 모아 태산이요. 더 이상 티끌을 모을 필요가 있긴 한가 싶은데. 아침에 가야지.
거미 기지 어디 떠라. 어차피 웹 다 뒤질 거니까. 거미한테만 추가 피해 주고 데미지는 약간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데미지 어느 정도 쓸 만큼 높았던 걸로는 기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함정을 못 찾아내니? 역시 불안이 또 버프 써줘야 되냐? 이렇게 짜증나게 합니다. 이래서 내가 얼마나 극혐했는데. 근데 속박. 어우 열받아. 속박이 아니라고 이게? 와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이게 인간적으로 거미 주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나무 뿌리잖아. 색깔만 다르지. 칼리도 데려와봐. 거기서 함정 밟으면 망한다. 내가 짜증나서 망해. 다행히 하나 걸렀고요. 너 탐지하려고 간 거 아니냐? 그지거든 녀석아? 이거 계속하면 방종할 때 화낼 것 같거든요? 여기서 끊죠? 이거 거미줄 제거하다가 방종할 때 화낼 것 같으니까. 이모엔이 더 잘 찾네? 삼정 탐지를 해도? 그냥 자기 자리 원해서 이제 찾는 건가? 놀라서 나. 이거 뭐야? 나무 그래픽 얼굴 찍은 건가? 야, 너가 혼자라도 다닐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좀 판매를 좀 할 텐데. 실망이다, 야. 야, 저 거미 뭐야, 저 갑자기. 건방지게. 어? 상 뭐 해봐. 자, 아직 안 되겠구만. 키바니가 있다고, 여기는. 경험치 은근 많이 주기 때문에 거미가 이제 갑자기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하고 싶네. 발로스 2 하기 전에 하면 좀 그렇겠지? 3 나오겠지 그러면은? 2 하는 도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열심히 하자. 매일 하고 있으니까 저 이제 3 나오기 전에 하고 싶거든요? 한글화로 제발 내주면은 진짜 바로 할 텐데 진짜 정가로. My blade will... 괜찮을까 이거? 아 바로 찍으면 어떡하세요. 부러지셨네. 칼날 거미는 이제 강력한 거미죠. 너무한 거 아니냐? 불러빨라 2000 사이렌급 순수하게 전투력만으로 강력하고 보상도 많이 주는. 좋아. 아침에 그렇지. 아침에 갈 거야. Right, what's this then? 도착했습니다. 왜 안 뜨냐? 안 뜨네? 도착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거미검은 다음 시간에 먹는 걸로 하고. 아니야. 썸네일이 필요해 나. 고깃덩이를 죽여라, 내 애완동물들아. Right, what's this then? 우리 썸네일 한번 찍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 이렇게 찍자. 어우, 약하게 생겼어. Yep. What is your command? 이 부분을 체력바를 없앤 다음에 그래. 체력바가 없네? 그래픽으로? 저기 옵션은 저기 있나 보다. 일단은 그럼 이걸로 찍자.
싸움을 시작하면 되겠구만. 버프도 없을 거 아니야. 폭 써야지. 어차피 너는 이제 독 완화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 버프 없냐? 폭 껐잖아. 아, 독저항 생기는구나. 아, 다음이 그거구나. 되게 오묘하게 잘 나오긴 했다. 독저항. 고정.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아 죽어버렸어. 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간다. 이거는 이건 이겨야지 인간적으로. 왜 대화 안 걸어? 나랑 말하기 싫다는 거야? By temper shield. Yes, O omnipresent authority figure. Spit it out. If none are better. 죽었어. You have need of me? You attack your command. 능력. 너 왜 근접을 때리려고 그러니? 활 어디 갔니? 화살 다 날렸어? 이럴 때야말로 상위 화살을 써야죠. 이거 가자. 버프 건너 없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 아 키바니가 몸 되면 어떡하니? 무화전 플레이야. 보관아. 보관아 키바니 써주고 너는 버프 가라. 야, 마땅히 좋은 버프를 안 넣어놨는데? 아이씨, 이거로 써라. 그렇지. 거대거미. 칼날거미 있으면 먼저 잡아야 되는데, 저기 있죠? 일단 거대거미 먼저 잡습니다. 자꾸 근접 싸우려고 그래. 그렇지, 거대거미. 칼날거미, 칼날거미, 칼날거미 먼저. 아프니까. 보라살 개 느려. 거미인간 거미인간 악으로부터 보호와 새로 썼네? 50원 역겨운 녀석 뒤져서 놓은. 야 어쭈? 아직 남았어? 먼저 죽여. 어 죽여버렸네? 어 레벨업 자이라 업했네요. 시체를 주웠어. 자 어 양손검이었지? 내가 양손검을 안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까먹고 있었다. 불꽃 오팔 반지 렐락의 시체다. 아 졸라 무겁죠? 들어볼래? 아 너무 무겁다 야 이건 좀. 너는 너도 못 들어? 네가 들어야 돼 그러면은. 얘도 무거워하는데 어떡하냐? 플러스 2야 꽤 쓸만한 편인데. 아 이거 너무 쓰고 싶은데 나 인간적으로. 아 징계자 능지 떨어짐. 야 냉기 기둥 쓰네. 진짜 강력한 능력이죠. 그러면은 너가 일단은 레벨업을 하고 숨결 내성의 타코의 생명점 돌아가서 반납하는 건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체 반납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 나 아예 못 나오냐? 비장의 수단을 써야겠는데? 너가 지금 힘이 굉장히 낮은데
힘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괜찮죠? 하자. 이래서 아 반납하고 올까 그러면 아싸리? 네, 와 함정 또 있겠어? 제발 없어라. 아, 나 거미검 쓰고 싶은데. 커다란 거미 정도는 괜찮아. 넌 갔다 와. 못 가니? 으씨. 대기해. 어차피 한번 쳐야 돼. 잘했어, 잘했어. 몰래 갔다 오는 거야. 타이버. Excuse me. Please let me speak before you attack. 시체를 줍니다. 아, 이거밖에 안 주는군요. 자, 이렇게 해소하고 밤도 지새고요. 이제 테이조크를 만나러 가면 되죠. 아, 재밌게 오늘도 플레이했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6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내일 6가는 걸로 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죠. 뿅! 2부에서 뭐 할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